다정의 날을 맞이하여서 오늘 본문 열왕기상 3장 1절에서 15절에 나와 있는 말씀과 같이 예, 솔로몬이 받은 축복, 하나님은 예배하는 자를 축복하신다라고 하는 말씀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내가 드리는 예배, 또 솔로몬이 3000년 전에 드렸던 예배, 이 예배는 조금도 손색이 없고 변함이 없습니다. 솔로몬은 3000년 전에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때 조금도 흠도 점도 없이 하나님 앞에 완전한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 완전한 예배 속에 하나님이 오셔서 솔로몬을 축복한 내용이 오늘 본문입니다. 솔로몬아, 열왕 중에서 수많은 왕들 중에서 이스라엘과 오늘날에 이르기까지 솔로몬과 같이 전에도 없고 후에도 없는 그런 지혜로운 사람, 부와 영화를 누리는 사람, 또 그의 생애 가운데 영광이 충만한 생애는 너뿐이 없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 오늘 본문입니다. 왜 하나님은 솔로몬을 이렇게 크게 축복해 주셨을까요? 자기의 생명을 다해서 희생 제물을 드렸기 때문입니다. 그 희생 제물이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대로 하나님 앞에 1000번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렸다 그랬습니다. 그 당시에 제사장 내지는 선지자 내지는 장로들은 소 한 마리를 큰 절기 때마다 드렸습니다. 하나님은 제사장이든 선지자든 장로든 어떠한 직분에 있든지 간에 그 당시에 황소 한 마리만 드리면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리면 하나님은 기뻐하셔서 제사장을 축복하셨고 선지자, 장로 그리고 그 백성을 축복하셨습니다. 솔로몬은 오늘 본문에 보면 어릴 때부터 아버지의 영향을 받았다 그랬습니다. 어릴 때부터 아버지의 신앙을 솔로몬은 보았습니다. 하루아침에 솔로몬이 그가 21살에 왕이 되어서 아버지가 세상 떠나면서 기름 부음 받았던 그가 하루아침에 신앙이 확 올라간 것이 아닙니다. 다윗이 70의 세상을 떠나면서 그가 21살에 왕이 되는 그 시기에 21살 동안 21년 동안 아버지의 신앙을 봤습니다. 저 위대한 다윗이 어떻게 하나님과 동행했고 어떻게 축복을 받았는가라고 하는 것을 21년 동안 지나온 세월을 통하여서 솔로몬은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 3절에 보면 그러잖아요. 솔로몬이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부친 다윗의 법도를 행하되 오히려 산당에서 제사하여 분향하더라 그랬어요. 그의 아버지 부친의 신앙을 보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루아침에 솔로몬이 이렇게 엄청나게 하나님이 전무후무한 이 세상에 어떤 사람도 솔로몬보다 지혜와 총기 있는 사람이 없을 것이고 부와 영화를 누리는 사람이 없을 것이고 솔로몬만큼 정치 잘하는 왕도 없을 것이다 라고 오늘 본문은 이전 이후 솔로몬이 가장 정점에 이르는 사람이 될 거다, 최고의 사람으로 하나님이 그를 자리매김해 주실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게 오늘 본문 1000번 제물입니다. 황소 1000마리는 왕이 할 수 있는 최고의 믿음이고 최고의 희생입니다. 어떤 왕도 하나님 앞에 1000번 제물을 드린 적이 없습니다. 그것도 살찌고 아름다운 황소. 그 당시 자연적으로 번제단에서 황소 한 마리를 제물로 드리는데 드리는 시간이 30분입니다. 30분 내지 1시간 돼야 그 거대한 황소가 번제단 불 속에서 완전히 태워지고 없어집니다. 그렇다면
하루에 잘해야 20마리 밖에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하루에 20마리를 했을 때 계산해보면 1000마리를 했다고 하는 것은 한 달 동안 계속 번지다는 불이 올라갔고 황소는 계속 들어갔고 태워지고 없어지고 하나님은 그 모습을 본 겁니다. 하루에 그냥 후닥닥 해버리고 만 것이 아닙니다. 하루에 1000마리를 여러분 용광로 속이면 몰라도 번제단 사람이 불을 태워가지고 소를 제물로 드린다는 것은 그 당시에는 불가능한 일입니다. 잘해야 하루에 20마리 30마리 밖에 태울 수가 없습니다. 그거를 장장 정성을 다하여서 솔로몬은 1000마리를 하나님 앞에 드렸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충분히 뭐예요? 감동할 만한 사건인 것입니다. 솔로몬은 이렇게 정성을 다하고 믿음을 다하였던 것은 그가 바로 21살 때에 아버지가 세상을 떠나고 제사장으로부터 왕으로 세움을 받습니다. 왕으로 세움받고 아버지가 세상을 떠나고 곧바로 솔로몬이 한 일은 이렇게 정성을 다하여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 앞에 큰 영광을 드러내고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았을 때도 다윗보다는 솔로몬이 더 하나님 앞으로 가까이 나가며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는 것을 그 한 예로 보여주는 증거가 되겠습니다. 모든 1000마리의 이 제물을 하나님 앞에 드렸을 때 오늘 본문에 보면 중요한 말씀이 나옵니다. 그게 바로 5절이죠. 기브온에서 밤에 여호와께서 솔로몬에게 꿈에 나타나시니라. 그 전능하신 하나님,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축복하신 하나님, 그리고 애굽을 무너뜨리고 430년 동안 고난받는 이스라엘을 해방시켜 주신 그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그 밤에 왔습니다. 정성을 다하는 믿음, 정성을 다하는 예배, 정성을 다하는 제물.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 예물을 드리고 십일조 예물을 드리고 주일 예물을 드립니다. 어느 한 정점에 이르러서는 우리의 그 정성을 보시고 솔로몬과 같이 하나님이 오셔서 인생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나라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하나님이 영광 받아주시고 그 인생을 영화롭게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비록 내가 오늘 실패했어도 우리가 좌절할 필요가 없고 낙심할 필요가 없습니다. 오늘 내가 신앙으로 하나님 앞에 반듯하게 못했을지라도 예, 하나님은 또 우리에게 은혜의 기회를 주시고 축복의 기회를 주시는 것입니다. 한번 우리가 죄악을 행하고 불의를 행하고 타락하였다고 하여서 하나님이 영영 그 인생을 버리는 경우는 없습니다. 그 나라도 영영히 버리는 경우는 없어요.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오늘 본문에 나타난 말씀처럼 하나님은 뭐예요? 하나님은 높이기도 하시고 낮추기도 하시고 하나님은 살리기도 하시고 죽이기도 하시는 분입니다. 감히 누가 하나님 앞에 나는 왜 이렇게 밖에 안 됐습니까? 라고 할 반문할 사람이 없어요. 그렇게 작아지고 그렇게 가난하고 실패하는 이유가 있기 때문에 누구를 변명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말씀처럼 하나님을 최고로 우리의 정성과 믿음과 생명을 다해서 하나님을 받들어 섬기면 하나님이 오셔서 여러분의 가정도 솔로몬처럼 여러분의 자녀들도 솔로몬처럼 부와 영광이 충만할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잘 알고 우리도 잘 아는 일이 있습니다. 1983년 지금으로부터 여러분 40년 전이죠. KBS 방송에서 6월 30일부터 11월 14일까지 무려 138일 동안 454시간 생방송으로 6.25 때 이산가족 찾기 특별 프로그램이 있었습니다. 그때 이산가족을
만났는데 만난 이산 가족이 엄마가 아빠를 또는 아들이 엄마를 또는 형제가 또는 이렇게 조카가 삼촌을 189명의 이산 가족이 KBS 방송을 통해서 만났습니다. 누가 이 사람을 아시나요? 지금도 헤어진 가족을 만나지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6.25 전쟁이 끝난 지 70년이 지났어도 예, 지금도 이별하고 애타게 찾고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산 가족을 애타게 찾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도 애타게 찾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요한복음 4장 23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아버지께 참되게 예비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비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비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그랬습니다. 예비하는 자들. 솔로몬처럼 다윗처럼 믿음과 정성과 자기의 생명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준비하고 하나님을 예비하는 사람을 찾으신다. 그가 바로 솔로몬이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찾으시는 자는 능력자도 아니요, 성공자도 아니요, 목사, 장로, 집사, 권사도 아니요. 누구를 찾아요? 하나님 앞에 참되게 예배 드리려고 하는 믿음을 가진 사람을 하나님은 찾으신다. 예배에는 생명과 정성을 다하는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대충대충은 안 됩니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예배를 드리면 하나님 기뻐하지 않습니다. 예배에는 그러므로 희생이 있어야 합니다. 기도는 누구나 다 할 수 있어요. 전도는 누구나 다 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거 누구나 다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 드리는 재물은 희생이 있어야 합니다. 희생이 없으면 재물을 하나님이 받지 아니합니다. 가장 힘든 것이 하나님 앞에 드리는 재물입니다. 하나님이 받으셔야 합니다. 그 재물을 받지 아니하면 오늘 우리가 2023년 5월 세 번째 주일 예배를 하나님이 받지 아니하시면 우리는 모두가 다 불행하고 실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가 우리를 행복하게 하는 것입니다. 창세기 4장에 보면 하나님은 가인의 예배를 받지 아니하시고 아벨의 예배를 받으셨어요. 할렐루야! 아벨은 희생 제물을 드렸습니다. 가인은 곡식을 드렸습니다. 그냥 곡식 중에서 드렸지만 아벨은 양을 잡아서 양을 희생시켜서 내 대신 네가 죽어야 되겠다 하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아벨은 양을 잡아서 하나님 앞에 드렸더니 하나님이 그 양을 받으시고 아벨을 받으시고 여러분 창세기에서 요한계시록에 이르는 많은 믿음의 사람 기라선 같은 인물이 히브리서 11장에 나옵니다. 거기에는 모세도 나오고 아브라함도 나오고 다 나옵니다. 노아도 나오고 다 나와요. 성경의 모든 하나님 앞에 희생의 제물 드렸던 사람도 나오고 하나님 앞에 쓰임받았던 왕도 히브리서 11장에 보면요. 성경 전체에서 가장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사람들이 다 나오는데 히브리서 11장에 제일 먼저 나오는 인물이 아벨입니다. 아벨부터 나와서 그 다음에 노아가 나오고 아브라함이 나옵니다. 아벨은 그만큼 하나님 앞에 희생 제물로 쓰임받고 인정받았던 사람이라는 것을 히브리서 11장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곡식은 희생이 없습니다. 그러나 양은 잡아야 합니다. 피를 봐야 합니다. 피를 손에 묻혀야 합니다. 희생입니다. 양이 죽는 모습을 보고 아벨은 내가 저렇게 양처럼 바둥바둥대며 죽어야 하는데 내 대신 양이 죽음으로 내가 산다 라고 하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드렸기 때문에 하나님이 받으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리고 예배하는 목적을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왜 우리가 예배를 드려야 하는가? 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제물을 드려야 하는가? 성경에 보니까 절하라, 여호와께 절하라, 여호와께 감사하라, 여호와께 찬양하라. 이 말씀은 바로 예배하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은 오직 예배하라는 명령을 우리가 마땅히 순종하고 하나님만 예배해야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신명기 6장 13절에 보니까 네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를 섬기며 네 하나님을 경외하며 그를 섬기며 그의 이름을 맹세할 것이다. 그의 이름으로 너희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할 것을 맹세하라고 그랬습니다. 하나님 앞에 맹세하라. 또 마태복음 4장 8절에 보니까 마귀가 또 그를 데리고 지극히 높으신 산으로 가서 천하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 이르되 만일 내게 엎드려 절하면 경배하면 예수님에게 하시는 말씀이 마귀가 내가 이 천하를 다 너에게 주겠다 그랬어요. 천하가 마귀 것입니까? 예수님 것이고 하나님 것인데 마귀는 예수님에게 거짓말을 합니다. 예수님을 높은 산으로 끌고 올라가서 한 번만 내게 절하면 내가 천하 만국을 다 내게 주겠다. 마귀는 자기 게 없습니다. 자기 거는 거짓말 밖에 없습니다. 마귀는 거짓말하는 대장입니다. 아담에게 그랬잖아. 네가 이 선악과를 따먹어라. 그러면 네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과 같이 너도 선악을 알 줄을 알미니라. 거짓말 했잖아요. 하나님은 먹으면 죽는다 그랬어요. 그런데 마귀는 선악과를 먹어라. 그러면 너도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처럼 선악을 알 줄 아느니라. 거짓말의 대표자죠.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마귀가 천하 만국을 다 주겠다고 하실 때에 마태복음 4장 10절에 보니까 이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단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으되 주 너희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하나님만 섬겨라. 하나님께만 경배하고 그를 예배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배하는 목적이 뭡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목적이 가장 큰 목적이 우리가 예배를 드려야 하는 목적이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셨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네,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이 창조하셨어요. 다 보면 어머니가 계시고 할머니가 계시고 그에 또 증조 할머니가 계시고 증조 할아버지가 계십니다. 또 고조 할머니가 계시고 올라가고 올라가고 올라가면 결국은 우리의 조상은 아담입니다. 아담은 하나님이 만드셨다 그랬어요. 아담은 하나님이 만드셨다. 창조의 가장 큰 목적이 하나님을 예배하도록 만들었어요.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될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으면 가장 큰 죄악을 저지르는 거예요. 창조자 하나님을 떠나서 인생이 이리저리 남과 북으로 다녀도 아무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이사야 43장 7절에 보니까 내 이름으로 불러지는 모든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내게 오게 하리라.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이 가장 큰 이유는 하나님을 예배하라고 창조하셨어요. 우리가 왜 하나님을 예배해야 합니까? 두 번째로 예배하여야 하는 목적은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여 주셨기 때문입니다. 죄와 저주와 사망에서 구원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2장 37절에 보면요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율법사가 예수님께 와서 율법 중에 가장 큰 계명이 어떤 계명입니까? 하니까 예수님이 율법사에게 이렇게 설명해 주었습니다.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것이 가장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다 그랬어요. 가장 큰 계명,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계명은 첫째는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생명을 다하여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해야 하는 계명인데 그 계명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계명입니다. 할렐루야!
예. 예수님은 두 번째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그랬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 예수님이 우리를 죄와 저주와 사망에서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습니다. 이제 곧 5월 30일이 우리 앞에 다가옵니다. 5월 30일은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날입니다. 1948년 5월 30일 날 처음으로 대한민국 국회가 세워지고 나라가 독립되어서 일제하에서 처음으로 해방되어 1948년 5월 30일 첫 국회 재헌의의를 열었습니다. 그때 임시의장으로 선출된 사람이 이승만 박사입니다. 사회자가 이승만이 보았고 198명의 국회의원들이 앉아있었습니다. 이승만 박사의 첫마디가 하나님께 감사하는 신앙 고백이었습니다. 대한민국이 독립된 민주국가가 제1차로 회의를 여기서 열게 하심을 정말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면서 이승만 80다 된 고령의 나이에 그분이 사회를 보면서 대한민국의 독립은 사람의 힘으로 된 것이 아니라 자랑할 것도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정치를 시작하면서 나라의 첫 업무를 보면서 제일 먼저 우리나라 국회가 한 일이 이승만 박사님께서 사회를 보시면서 감리교 목사인 이은영 목사님께, 그분은 서울 종로에서 당선된 국회의원이었습니다. 이은영 목사님은 초대 국무총리를 하셨고, 국무총리였어요. 초대 국무총리가 이은영 목사님이었고 초대 무임소 장관을 지냈습니다. 198명 국회의원들이 앉아있는데 이승만 박사님이 이은영 목사님 나와주셔서 첫 국회를 하는데 하나님 앞에 기도해 주세요 그랬어요. 야, 이 영광스러운 거예요. 어느 나라가 역사의 한 페이지에 이렇게 하나님을 감사하고 국회의원들 정치하는 사람들, 그 당시에 기독교가 잘해야 15% 10%도 안 되는, 예, 그리고 전부 다 천주교 아니면 불교 신자들이 득실거리는 대한민국에 이승만 장로님이, 이승만 박사께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먼저 감사하면서 정치의 문을 열었습니다. 이은영 목사님은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우주 만물과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민족을 돌봐주시고 이 땅을 축복하셔서 오늘 우리가 이렇게 36년의 고난에서 벗어나 하나님 앞에 감사의 제단을 쌉니다. 그러면서 예, 그분이 기도한 것을 제가 이렇게 네 가지로 추려봤습니다. 남북이 둘로 갈라져 민족이 어려운 고통과 수치를 하나님 보시옵소서. 남북이 그 당시에도 갈라지고 45년도에 해방돼서 불과 남북이 갈라진 지 3년밖에 안 됐는데도 이미 정치하는 사람들은 남과 북이 갈라진 걸 불행으로 생각했어요. 3년밖에 안 됐는데 이미 벌써 미래를 보는, 역사를 내다보는 이 사람들이 저 북녘의 땅은 어둠이 임할 것이고 북녘의 땅은 분명히 실패할 것이라고 하는 예감을 70년 전에 이미 벌써 48년 뒤에 가졌습니다. 남북이 둘로 갈라져 민족의 어려운 고통과 수치를 하나님 신원하소서. 우리 민족이 남과 북이 서로 손을 잡고 기쁘게 찬양하는 날을 속히 주옵소서. 3년밖에 안 됐어요. 갈라진 지. 그리고 48년 전 아직 6.25 전쟁도 일어나기 전이고 아직 공산주의가 뭔지도 모르는 그러한 그때에 이은영 목사님은 앞날을 내다보고 이미 벌써 예, 그분은 꿈과 비전을 가졌던 것입니다. 민생의 도탄으로 갈수록 이 땅에 악한 권세가 확대되나 하나님 이 땅을 치료하여 주옵소서. 아멘. 예. 점점점 민생이 도탄에 빠졌다는 것은 먹을 것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경제와 이 백성들이
가난에 허덕이고 있다는 것을 그것을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의 뜻에 의하여 저희는 성스러운 민족의 대표가 되었습니다. 역사의 첫 걸음 걷는 오늘 우리 환희와 우리의 감격에 넘치는 이 민족을 기쁨으로 감사하며 찬양하게 하옵소서. 그리고 70년이 지난 지금의 어제 G7 여러분 G7 원래는 G8 G8개 나라였어요. G7은 아시아는 한 나라 일본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미국 캐나다 세 나라 아니에요. 네 나라가 유럽입니다. 영국 독일 프랑스 이탈리아 그리고 원래는 G7이 아니고 G8였으나 여덟 나라 중에 한 나라가 러시아였습니다. 그래 러시아는 2014년도에 폼파라고 하는 도시를 침략함으로 인하여서 G8에서 러시아를 탈락시키고 G7으로 지금 거의 10년 이상 모이고 있습니다. 가장 잘 사는 나라입니다. 그런데 지금 G7에서 앞으로 호주하고 대한민국을 더 포함해서 G9으로 만들자라고 하는 지금 여론이 조성되고 있습니다. 감히 그 나라의 세계는 대한민국이 들어간다는 것은 꿈꾸기도 힘든 것이었습니다. 점점 하나님이 우리 대한민국을 1948년도 지금으로부터 거의 뭐 70년 전에 이렇게 우리 조상들이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의 단을 쌓고 믿음으로 살았기 때문에 오늘날 이처럼 좋은 결과가 온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솔로몬은 하나님 앞에 번제를 1,000번 드렸습니다. 살찌고 아름다운 황소 조금도 흠이 있고 다리를 전다든가 눈이 잘 안 보이는 소 같다든가 그렇지만 먹이를 먹는데 시원찮는가 하면 그런 소는 다 제하고 건강한 소 가장 아름답고 모든 사람들이 볼 때도 탐나는 소 이런 소 제물로 하나님 앞에 드렸습니다. 존귀한 일입니다. 구한 것도 얼마나 우리가 하나님께서 기부원에 그 밤에 잘 때 오셔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솔로몬아 내가 너에게 무엇을 줄고 온 세상 모든 것을 다 구하라는 겁니다. 그때 솔로몬이 하나님 이 민족의 수는 많고 나는 작은 자라 이 민족을 통치하기가 힘이 듭니다. 나에게 지혜를 주세요. 그래서 지혜를 구했어요. 얼마나 이게 위대한 일입니까? 9절에 보면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리까 지혜로운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 억울한 자가 없도록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억울한 일을 당하는 일이 없도록 재판을 바로 할 수 있도록 이게 얼마나 공정한 마음입니까? 공정한 거예요. 나라를 가난한 자나 부한 자나 권세 있는 자나 약한 자나 할 것 없이 자기는 공정하게 정치를 하고 공정하게 나라를 이끌어가겠다고 하는 마음의 자세입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감동을 하셨는지요. 수, 네가 생명, 오래 사는 거, 장수하는 거 구하지도 않고 부, 재물, 영광 이런 것도 구하지 아니하고 네가 지혜를 구했으니 내가 너에게 더하여 이걸 내가 주리라. 그게 바로 13절입니다. 13절에 보면 내가 또 너의 구하지 아니한 부와 영광도 내게 주노니 네 평생에 열왕 중에 너와 같은 자가 없을 것이라. 구하지 않은 부와 영광 부귀 영화를 출세를 성공을 다 솔로몬에게 주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약속대로요 40년 동안 이스라엘을 통치하면서 그만한 부와 영화를 누린 자가 없고 지금도 그렇게 하나님 앞에 영광스러운 인생, 축복받은 인생이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드리는 예배, 그저 시간 되었으니까 나와서 드리는 예배가 아니라 흠도 없고 우리가 보았을 때 부족함도 없는 최고의 믿음을 가지고 정성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솔로몬과 같은 은혜와 복을 또 여러분의 자손들에게도 솔로몬과 같은 은혜와 복을 내려주실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을 창조하신 목적, 여러분을 구원하신 목적은 하나님을 예배하라고 우리를 바로 세워주셨습니다. 아멘. 오늘 이 아침에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